안녕하세요. 레슨업 탁구의 모든 것 이혜성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을 안정적으로 리턴하는 기술인 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트 자세를 알아볼 텐데 자세를 알아보기 이전에 커트는 언제 많이 사용되느냐. 주로 상대방이 커트성 서브를 넣었을 때 내가 리시브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커트성 구질이 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내가 선제 공격을 잡지 못했을 때 다시 리턴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커트는 공격 기술이 아닌 쉽게 말해서 리턴을 해주고 다음 공격을 잡기 위한 연결 동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겠습니다. 자세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본 자세는 스탠스는 내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공이 떨어진 테이블 위치까지 내 발이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발이 들어가 주시는데 이때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이유찬 코치님은 왼손 전형이시기 때문에 왼발이 들어가서 하게 되고요. 저와 같이 오른손 전형이신 분들은 오른쪽 발이 들어가서 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갔을 때 팔의 각도는 약 90도 정도 접어주시면 됩니다. 라켓의 높이는 쇼트와 동일하게 명치 높이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들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내릴 필요도 없고요. 라켓의 각이 중요한데요. 포핸드 롱과 쇼트와 달리 커트는 아래 회전이면 하회전 공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켓의 각은 하늘을 바라보며 눕혀서 준비를 해주시게 됩니다. 공을 치는 순간에는 내가 접은 팔을 다 펴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순간에만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을 처리한 후에 다시 되돌아가는 동작은 처음 기본 자세와 동일하게 왼쪽 발을 빼주시면서 오른손 전형이신 분은 오른발을 빼주시면서 다시 포핸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시범 한번 보이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임팩트하는 라켓의 각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에 이렇게 정면이 있으면 커트 같은 경우는 하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켓을 위쪽이 아닌 받쳐서 아래쪽, 얼굴로 따지면 나의 턱 부분을 깎아준다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박자는 우리가 포핸드 롱과 쇼트를 배웠었죠. 쇼트는 포핸드 롱보다 반박자가 빨랐어요. 커트는 쇼트보다도 또다시 반박자가 빠릅니다. 테이블에 맞고 올라오는 지점을 찾아서 빠른 박자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커트의 중요 포인트, 볼의 회전력에 따라서 라켓의 각도를 신경 써야 한다는 거, 또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놀이터다? 당신이 찾던 지식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뉴스입니다.